자, 3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1번 문제도 좀 자주 나오는 내용에 속하는 거야. 자, 일단 한번 봅시다. Psychologist, 그지? 심리학자인 레옹 파스팅거. 자, 발음 좀 힘드네. 자, 이분과 자, 스탠리, 이게 더 힘드네. 샤스터, 하여튼간 뭐 하여튼 이분. 자, 이분이 그리고 and psychologist Kurt, 그지? Beck이라는 분, 이분들이 began to wonder, 뭔가 궁금해하기 시작했는 거야. 의아하기 시작했던 거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는데 뭐를 how friendship form 어떻게 우정이 형성되는지를 이제 이거 우정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이렇게 궁금해하기 시작했는 거야. 그치? 의문까지 시작했어. 자, why do some stranger build lasting friendship? lasting은 지속적인 뭔가 지속되는 그러한 우정을 왜 몇몇의 이제 낯선 사람들은 그치? 이렇게 우정 지속적인 우정을 build 쌓지만 while 됐지? 전화 와가지고 전화 잠깐 받고 왔다. 근데 광고 전화했어, 씨. 자, 몇몇의 이제 낯선 사람들이 지속적인 이제 우정을 이제 쌓지만, 반면에, 그지, others, 다른 사람들은 struggle to get past the basic platitude. platitude 밑에 나오죠? 상투적인 말. 상투적인 말을 get past, 이렇게 넘어서는 거를, 그지? 막 거기에 넘어서려고 이제, 겨우 이제 상투적인 말 넘어서려고 막 애쓰고 뭔가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어려움을 이제 막 겪고 있다는 거야. 됐지? 뭔가 두 사람이 대조되죠? 자, some expert explained that 몇몇의 이제 전문가들은 설명하기를 friendship formation 우정의 형성은 could be traced to infancy 유아기로 traced to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됐지? 근데 그때 거기에서는 children acquired the value 아이들이 가치와 belief 믿음과 그다음 attitude 태도를 획득하는데 근데 이것이 would bind and separate them later in life 그들을 삶의 나중에 그들을 묶거나 뭔가 분리시키는 이러한 태도, 가치, 믿음 이런 것을 이제 아이들이 획득하도록 한다는 거지. 이 말은 뭐냐면 어릴 때 내가 얻었던 가치와 믿음과 태도가 딴 사람이랑 맞으면 바인드 되겠죠. 얘랑 같이 묶여져가지고 같이 노는 거야. 근데 이게 다르면 세퍼레이 얘랑 안 맞아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뻑하면서 뒤집어가 이거 다 꽝이야. 진짜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거야. 됐지? Fastinger, 또 어려운데. Schesser, 이분이랑, 그 다음에 Beck이라는 분이, 됐지? Pursue, 뭔가, a different theory. 다른 이제, 이론을 이제, 추구하였습니다. Pursue, 추구하다. 자, the researcher believed that, 이 이제, 연구자들 믿기에, blank was the key, 뭔가가 핵심이었는 거야. To friendship formation. 이러한 이제, 우정의 정보, 형성에 있어서, 핵심은 blank였습니다. 아직 몰라요. 됐지? 자, that friendship are likely to develop on the basis of belief and passive contacts made going to and from home or walking about the neighborhood. 자, 우정이라는 것은 be likely to는 뭐뭐일 것 같다 이런 뜻이지? 뭔가 발전되는데 on the basis of 뭔가를 토대로 해서 기초를 해서 어떠한 짧고 수동적인 접촉인데 뭔가 만들어진 접촉이라는 거지. 사람들과 접촉한다는 거지. 뭐 하면서 going to home, going from home, 집으로 가거나, 집에서부터 뭔가 갈 때, 집에 가, 학교 뭐 가거나, 뭐 집으로 갈 때, 집에서부터 뭐 절로 딴데 어디 학교 가든지 뭐갈 때, 이렇게 하면서 뭔가 누군가가 만나는 거. 이런 걸로 우정이 형성된다는 거지. 그리고 walking about the neighborhood, 미안. 그 이웃에 이제 걸어 다니면서 누군가 이렇게 잠깐 만나서, 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익하다고 우정이 생긴다요. 이 사람 말로. 됐죠? 지금 이게 핵심이야. 됐죠? 여기서 우리가 뭔가 끄집어내야 된다, 지금. 됐죠? 됐나?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in their view, 그들의 관점에 있어서, it wasn't so much, 자, not so much A as B의 변형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치? 그것은, 뭐다? That people with similar attitude, 비슷한 태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became friends,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다? That. 그치?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자, people who passed each other during the day. 자, 어떤 사람들? 그지? 하루 동안, 그날 동안 서로 이렇게 지나쳤던 사람들이 tends to become friend, 친구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치? 좀 내릴게요. And, 그리고, 그래서, 맞다? So, 그래서 came to는 뭐뭐, come to는 뭐뭐, 하게 되지? 하게 되다. Adopt similar attitude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 따라 비슷한 태도를 adopt. 뭔가 채택하는 거지. 그제? 그러나 이게 입양하다도 있죠? 그제? 그 다음에 ADAPT는 뭐다? 적응. 각색하다. 그제? 영어에 보면 op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pt. 이게 선택하는 거야. 우리 옵션 있지? 그러니까, 채택을 하는 거야. 뭔가 선택해서 채택을 하고. 자, 고아원에 가서 니네 아들 해! 내딸 해! 그러면서 탁 채택하는 거야.
그건 뭐다? 입양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정리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뭐라고? 다시 이 부분이죠. 뭔가 요거 둘째, 뭔가 집 가거나 어디에 가거나 그지? 그리고 뭐다? 아, 여기 보니까 아, 이렇게 하루를 같이 서로 pass each other 했는 거야. during the day 이렇게 하는 사람이 친구 된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와 내 가치가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태도가 서로 비슷해지더라는 거지. 자, 이거를 지금 한 단어 넣어야 됩니다. 자, 공유되어진 가치. 이건 택도 없지. 지금 반대잖아. 자, physical space. 뭐? 물리적 공간. 잘 생각해보세요. 뭐? 집에 가다가, 오다가. 이게 물리적인 공간이죠. 그치? 요 주변에, 이웃 주변 걸어다니다 만나는, 이게 물리적 공간입니다. 지금. 같이 있었는 거야. 지금 하루 동안에. 맞지? 지나치고 이런 게 이게 전부 다 물리적 공간인데, 이게 답입니다, 이게. 알겠지? 되나? conscious effort. 뭔가 의식적으로 노력했어? 아니지. similar character. 비슷한 성격?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inform 이런 것도 아니고. 1번하고 4번은 택도 없는 겁니다. 지금 반대입니다. 자, psychological support. 뭔가 심리적인 지지, 뭐고. 아, 그럴싸하지만 아니죠. 됐지? 지금 1번하고, 4번은 아까 앞에 딴 사람들이 연구했는 거고, 이 사람이 연구했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지? 이거라는 거지. 됐지? 그래서 답은 2번. 됐나? 자, 그러면 31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3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s entrepreneur Derek Siver put it. 자, 사업가인 Derek Siver가, 자, put it 할때 put은 여기서 말하답니다. 말했듯이, 됐나? 자, the first follower is what transform a lone nut into a leader. 자, 요 말에 지금 답이 있습니다. 그제? 자, 최초의 추종자가, 뭔가 추종하는 사람, 뭐, 따라가는 사람, 추종자가, 그치? 자, is what transform, 그지? 뭔가 변형시키는 것이래요. alone nut. nut은 객자 정도야. 이 외로운 객자를 뭐로? 리더로 만들었다는 거지. 자, transform은 뭔가를 바꾸다, 변형시키다, 이런 뜻이잖아. 동사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누가 없다, 주어 없고, 그지? 앞에 생사 없으니까 what,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 처음에 객자니까 이 사람 따를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을 처음에, 그러니까 괴짜로 계속 남아있는데, 누군가가 추종하는 사람이 딱 생겼는데, 한 사람이로 생기니까 이 사람이 뭐? 리더가 되는 거야. 그럼 이첫 번째 추종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지? 어떻게 보면. 맞지? 자, if you were sitting with seven other people, 네가 7명의 다른 사람과 앉아있어. 그리고 and six group members pick the wrong answer. 6명의 그룹 멤버들이 잘못된 답을 골랐는 거야. But 하지만 the remaining one 남아있는 한 명이 remaining 남아있는 뭘 골랐냐면 choose the correct answer 올바른 답을 고르면 conformity 주지고 이게 뭐다? 순응이죠.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됐지? 이것도 중요한 단어. 됐지? 이 단어 잘 알아두세요. 자, 이 순응은 됐지? drop dramatically,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제? 자, 이 말이 뭐냐? 자,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주고, 지금 이제 만약에 6명이든 7명이 여러 명이 있다 치자. 선생님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치자. 근데 이제 요 6명이 전부 다 막, 하버드 언어학과, 스탠포드 언어학과, 뭐, 그 다음에 뭐, 브라운 대학교, 있는데, 아이비리그, 이런 데막뭐 영어 영문학과는 출신이야. 근데 내가 여기 포함돼가지고 초라하게 앉아있다가, 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문제를 한개 주고, 자, 풀어봐라. 근데 답이 전부 다 1번. 이 사람, 첫 번째 사람이 1번. 두 번째 사람도 1번. 세 번째 사람도 1번. 네 번째 사람도 1번. 다섯 번째 사람도 1번. 여섯 번째 사람도 1번. 내가 일곱 번째인데, 야, 넌 뭐냐? 이렇게 물었어. 나는 생각한 게 답이 4번 같거든. 맞지? 그러면 뭐? 나도 모르게 1번 해야 되는 거, 주눅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conformity야. 근데 내가 말하고, 아, 나는, 그래도, 굽히지 않고, 이씨, 뭐, 틀리면 틀리면, 내가 알아서 할란다. 난 4번!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제 이 순응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하면, 딴 사람들도 이제, 누가 1번 하더라도, 그래도 뭐, 자기 할거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지? 내가 4번 했어. 그러면 뭐, 딴 사람이 다음에는 뭐, 내가 4번 했다고, 만약에 8명이라 치자.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남의 사람이, 1번에 안 가고, 지 생각했던 뭐, 4번을 가는 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순응이 떨어진다는 거지, 급격하게. 얘 따라가는 게 떨어진다는 거야. 자, the presence of supporting partner. 그지? 뭐다? 뭔가 지지해주는 이 파트너의 존재. 뭔가 출연.
그제? 이런 것이 deplete 고갈시키다제. 뭐를 고갈시키냐면 the majority of much of its pressure 그것에 이제 압박의 많은 다수의 압박을 고갈시킵니다. 선생님 이게 뭡니까? 아 이게 아까 봐 이거 뭔가 내가 한 명이 이렇게 4번 하는 사람이 나왔잖아. 그럼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내 따라 4번을 한다는 거지. 왜 압박감 줄어들었던 거야? 1번을 하기보다는. 됐지? 그래서 Ash wrote 그지?라고 이제 이 사람이 썼습니다. 됐지? So merely knowing that 단순하게 안다는 거. 뭔가가 make it substantially easier 상당히 더 쉽도록 합니다. make 오형식이죠. 이게 가짜 목적어입니다. 목적격 보호입니다. 이게 뭐다? 진짜 목적어죠. 그 군중이 뭔가를 reject the crowd 대중을 그지? 대중을 거절하는 것을 더 쉽게 한다는 거지. 뭐 어떻게 하면 누군가 지지자가 있다는 거야. 그치? 자, 이게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요것만 잘 이해했으면. 됐지? 자, emotional strengths can be found. 뭔가 정서적인, 뭔가 강점. 됐지? 뭔가 강함. 이런 것도 발견됩니다. Even in small numbers. 작은 숫자에 있어서도. 왜? 내가 안 흔들린다. 누군가가 한 명이라 지지하면, 나 4번 맞아. 이렇게. 내 생각이 맞을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내 혼자 4번 하면, 나 틀리면 어때? 다 이거 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이런 것도 발견될 수 있다는 거지. 이 작은 숫자에서. 자, in the words of Margaret Mead, 그 Margaret Mead의 말에 의하면, never doubt that small number of thoughtful citizens, 결코, 그지? 뭔가, 그, 이제,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야. 뭐라고? 작은 수의 사려 깊은, 이러한, 배려한,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이러한, 이제, 시티즌의 작은 소그룹이 can change the world,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소수의 생각이 깊은 뭔가 이러한 사람들이 시민들이 극소수지만 이 세계를 바꾸고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야. So, indeed 정말로 it's the only thing that ever has. 그것이 유일한 것인데 이때까지 ever has. 자, 요 부분 있잖아. It's the only thing that ever have has. 요 has가 has change 같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소규모의 사람들, 사려 깊은 사람들 있죠. 이것이 여태 이제 진짜로 정말로 이걸 여태 이 세상을 바꿨는 거라는 거야. 그제? 그래서 이거는 has change 같죠? 그지? is은 뭐겠노? 이 소규모가 유일한 것인데 여태 동안 바꿨는 이 소규모의 사려 깊은 사람들인 것 같죠? 그지? 자, 그다음 봅시다. 아니면 뭔가 소규모의 이제 이 사람들이 바꿨다는 것이 이때 동안 그지? 뭔가 바꿔왔는 것. 그러니까 소규모 사람들 하는 게더 나은 것 같네. 그지? 자, 그다음 봅시다. To feel that 뭔가를 느끼는데 you are not alone. 네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것. 그죠? 누군가가 서포트 해주고 한다는 것이 그지? 그렇게 느끼기 위해서는 you don't need a whole crowd to join you. 그지? 전체의 군중들이 전체의 이제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뭔가 조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날 지지해주면 그게 나중에 그지? 이 넛이 리더가 돼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둘째, 자 계속 볼게요. 자, research by Sigurd Barsad, 그지? And Håkon Åsalik. 뭐 하여튼 간에 오셀릭 뭐 하여튼 뭐이 사람에 의한 그지 연구에 의하면 연구가 쇼된 뭐라고 보여주냐면 그지 so in business and government organization 사업가 그지 뭔가 사업체 그지 사업가 그다음에 뭔가 정부 조직에 있어서 just having one friend 그냥 친구 한명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지해 주는 이한 명이 is enough 충분하다는 거지 to significantly decrease loneliness 이러한 외로움을 상당히 줄여주기에 충분하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nut 같은 사람, 뭔가 괴짜 같은 사람, 뭔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그지 많은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더라도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뭐다? 아까 위에 뭐라고 대답 내는지 한번 봅시다. 얘가 뭔가가 상당히 더 쉽대요. 뭔가 이 군중을 저항하는 게. 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더라도 내가 다수의 의견에 안 휩쓸리고 안 휩싸이고 내 주장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몇 번이다. You are not the only resistor. 네가 유일한 저항자가 아니다는 것을 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지원하고 나와 생각이 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1번이 답이네요. 그제?
나머지는 지금 다 답이 안 됩니다. 됐지? 그러면 32번은 1번을 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자, 3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3번 문제는 좀 어려웠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At the pharmaceutical giant Merck. 자, 여기 거대의 이제 제약회사예요. 이거 제약의 이런 뜻이거든? 제약의 이 거대 회사인 뭔가 머크라는 곳에서 CEO Kenneth Frazier 이분이 decide to motivate his executive. motivate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의 이제 executive는 간부입니다. 고위 간부들. 그의 간부들에게 이제 동기를 이제 부여하려고 이제 결심했는 거야. to take a more active role. 좀더 적극적인. 그치?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도록 in leading motivation and change 뭔가 동기부여와 변화를 뭔가 이끄는 데 있어서 그지? 이렇게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지? 동기를 부여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러나 he asked them, ask도 목적어 to 부정사. 그는 그들에게 to do something radical. radical은 급진적인 이런 뜻이지. 뭔가 급진적인 것을 띵자 붙는 거 이렇게 뒤에서 수식해야겠죠?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Generate ideas, 뭔가 어떤 아이디어를 뭔가 만드는데 발생시키다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지? That would put Merck라는 회사를 out of business, 사업 밖으로 몰아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망하도록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회사 망하도록 하는 아이디어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So for the next 2 hours, 다음 그 2시간 동안에 the executive 이 간부들이 work in group, 그룹을 이제 집단으로 이제 뭔가 일을 했다는 거지. Pretending to be one of the Merck top competitors, 뭐인 체하면서 머크의 이 머크라는 회사의 그지 최고의 이 경쟁자들 중에 one of the 복수명사이겠죠. 하나 중에 하나만 안 되니까 그지? one of the 복수명사 셋째. 인체 그 인체를 하면서 제일 망하게 해야지 하면서 막 했던 거야. 자, energy soared as they developed ideas for drugs. 자, 에너지가 막 soar 급증했는 거야. 그지? 뭐 했을 때 그들이 뭔가 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막 이제 발전시켰을 때. 근데 그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that would crush theirs. 그들의 것을, 그지? 그들의 약을 crush 뭔가 부서뜨리는 거잖아. 무너뜨리는, 짓밟고 있는 거. 이제 그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을 때막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key markets that they had missed, 그들이 놓쳤던 핵심 시장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막 발전시켰을 때 그들의 에너지가 막 높아지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좀안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 맞지? 이 사람 망하도록 하는도록 했는데 막 아이디어 막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 보니까 아 우리 회사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아씨 이카는 게 아니고 막 우리 회사 망하는 아이디어 막 만들었는데 아싸 이카고 막 만드는 거 지금. 하여튼간에 이건 별로 상관이 없지만 하여튼 됐지? 역기로 빠지면 안 된다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미안하다. 역기로 빠지면 안 돼. 자, then 그리고 난 뒤에 their challenge 그들의 이제 도전은 그지? was to reverse their roles 그들의 역할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이제 challenge 뭔가 challenge가 도전도 있고 뭐 문제 이런 뜻도 있죠. 뭐 난제 여기서 뭔가 과제, 그제? 그들의 과제는 바꾸는 거였던 거예요, 역할을, 그제? 그리고 figure out 알아내는 건데, how to defend against this threat 이런 위협에 대항해서 어떻게 그들을 방어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회사 망하게 하는 방법이 1, 2, 뭐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지 처음에는, 그제? 근데 나중에 뭐라고? 아, 이건 남이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 우리 회사 망하니까 이걸 막을 방법을 생각해내 이렇게 했던 거야. 그제? 자, this kill the company exercise 이란 kill the company exercise라는 것은 회사를 죽이고 회사를 뭔가 망하게 하는 이란 그지 방식이 is powerful. 굉장히 이제 강력했는데 because blank 아니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자, when deliberating about innovation opportunities, 자, deliberate는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이다. 심사숙고하다. 그제? 자, 이러한 혁신적인 이런 기회, 혁신 기회에 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할 때, the leader won't incline to take risk. 이 리더들은 맞이 않는다? 뭔가 위협을 무릅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다는 거야. 위협을 무릅쓰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맞지? 아니면 망하잖아. 그래서 이제 얘들이 뭐, 야, 네가 뭔가 지금 take risk 해서, innovation을 하지 않으면, 그지? 뭐? 딴 애들이 나 공격해서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when they consider how their competitor could put them out of business. 근데 그들이 뭘 고려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들의 이제 경쟁자들이 그들을 뭔가 망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 쟤들이 저렇게 하면 우리 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they realize 그들은 깨닫는다는 거지. It was risk. 이게 위험이라는 거지. 뭐 not to motivate. 뭔가 동기를 부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motivate 미안.
안 모리베이트가 이거 이노베이트 되지? 뭔가 혁신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위험이라는 걸 깨닫는 거야. 결국에 망한다는 거지 남에 의해서 혁신 안 하면 됐지? 자 그래서 자 밑에 좀 내릴게요. 자 the urgency 이런 다급함이 of innovation 됐지? 뭔가 혁신의 이 다급함이 was apparent 명백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혁신하게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이러한 kill the company exercise라는 게 강력한데 왜냐하면 the unknown 그러니까 뭔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뭐보다 부정적인 경우들. 뭐지? 이거 알려지지 않은 것? 뭐 있었나 이런 거? 이런 거 없었는 것 같은데 그지? 자, it highlights is 뭐냐면 kill the company라는 이 exercise가 highlights 강조합니다. the progress they've already made 그들이 이미 뭔가 했는 그러한 발전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So it is not irrational but is consumer based practice. not able be 구문이네요. 그것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A가 아니라 B다. 소비자의 토대를 둔 뭔가 관행 뭔가 실행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것도 없었잖아. 말도 안 되죠. 자, it reframes. 그것은 뭔가 재구성을 한다는 거야. 알겠지? reframe 되나? 뭔가 틀을 다시 넣어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재구조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재구조화하다. 대체 재구조화하다. 대체 뭐를? gain frame activity. 뭔가를 득을 얻는, 이익을 얻는 것으로 틀에 넣는 활동을, 그러니까 이익을 만들려고 했는 활동을, 그제? In terms of losses, 손실의 관점에서 봅니다. 재구조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아까 했잖아. 그런 건 전부 다 뭔가 득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아까 뭐라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손실의 관점에서 봤다는 거지. 왜? 자, 뭐 하면 우리가 이런 거안 하면 손실이 나서 제가 공격해서 우리 망해.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얘가 그래도 가장 비슷하죠? 자, 그럼 봅시다. 5번. We discuss.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how well it fits. 얼마나 그것이 잘 맞는지. 그지? 어디에? 그럼 맞냐면, they are profit sharing plan. 그들이 뭔가, 이익을 공유하는, 나누는 계획에 얼마나 잘 맞는지를 그들이 이제 뭔가 토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됐지? 그래서 좀 어려웠지만, 답은 4번입니다, 지금. 됐지? 4번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3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4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요런 표현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된다, 알겠지? 하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the whole history of mathematics. 역사의, 이제 전체 역사인데 뭐에? 수학의 전체 역사는 is one long sequence of taking the best idea of the moment and finding new extensions. variations and applications. 자, 다시 수학의 이제 전체 역사는 하나의 긴 어떠한 그지? 그래서 sequence는 그지? 연속. 됐지? 그다음에 sequence가 순서 배열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알겠지? 이제 우리가 consequence도 있었다. consequence. consequence는 요거는 결과죠, 결과. 됐지? 됐죠? 그래서 하나의 긴 연속입니다. 뭐에? 뭔가 최고의 아이디어를, 그 순간에 최고의 아이디어를 이제 뭔가 취하는 것. 그지? 그리고 뭐 한다? 새로운 뭔가 확장을 발견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뭔가 변이, 변화, 이런 거, 이런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적용.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한 거라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 봅시다. Our lives today. 오늘날 우리의 삶은 are totally different. 완전히 전적으로 다릅니다. From the life of people 300 years ago, 한 300년 전의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야. Mostly owing to, 주로 이제 대개 뭐 때문이냐면, 이건 대개죠. 자, 뭐 때문에?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어떠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 때문이란 거야. 근데 그것이 뭐냐면, that require the insight of calculus. 자, calculus는 미분적 미적분학이야. 밑에 나옵니다. 미적분학의 통찰력, 그지? 뭔가, 그니까, 이 혁신이 뭘 요구하냐면, 미적분학의 통찰력을 요구하는 이러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 때문에, 덕분에, 우리 삶이 다르다는 거야. 그치? 그니까, 300년 전에는, 미적분학에 대해서 뭔가 이게 안 나와 있었는 거야.
근데 오늘날 과학에는 이제 미적분학 때문에 덕분에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삶과 우리의 삶이 지금 다르다는 거야. 그치? 자, 아이작 뉴턴, 그지? 아이작 뉴턴과 갓 프리드, 프라이드가 몰라, 하여튼간에 폰 리프니츠라는 분은 independently 뭔가 독립적으로 discover calculus 이 미적분학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In the last half of the 17th century, 17세기의 그지? 뭐야? 후반부. 자, first half는 전반부, last half는 후반부. 17세기 후반부에 미적분학을 이제 발견했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르다는 거야. But 하지만 a study of the history 역사의 연구는 reveals that 뭐를 드러내냐면 밝히냐면 mathematicians 이러한 수학자들이 had thought of all the essential elements of calculus before Newton and Leibniz 그제 came along. 자, 일단 보자. 이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지? 뭘 드러내냐면 수학자들이 생각했다는 거지. 모든 이러한 필수적인 요인들, 요소들, 뭐에? 미적분학에. 그러니까 미적분학에 필요한 요인들, 뭐 개념 이런 걸다 이제 생각했었다는 거야. 그지? 뉴턴과 랩니치가 그지? 캐멜론 다 나오기 전에. 그치? 이 사람들이 이제 오기 전에, 그러니까 탄생하기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전에 수학적인 요인이 다 있었어. 됐지? 그럼 다 됐잖아. 미적분학이라는 게안 나왔을 뿐이지 다 기본적인 개념하고 다 있었는 거야. 됐나? 자, 그럼 보자. Newton himself, 뉴턴 그 자신이 acknowledged,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 인정하다. 자, this flowing reality, 이러한 그지? 뭔가 흐르는 현실. 그지? 이 현실을 인정을 했다는 거야. When he wrote, 그가 썼을 때. So if I have seen farther than others,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볼수 있다면. It is because,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I have stood on the shoulder of giant. 자, 요거. 요거. 자, 요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뭐다? 내가 거인이야. 거인이라 치자. 여기 거인이야. 나는 거인이야. 얘, 거인. 보통 사람도 요만해. 거인이야. 내 거인 얻기 위해 여기 썼는 거야. 팔에 썼는데 가지 말고. 여기 썼는 거야. 그러면 뭐다? 내가 벌써 이만큼을 지금 벌써 잃었는 거야. 맞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작게 그랬나? 한이 정도면 뭐, 에이씨, 한이 정도? 이렇게 썼는 거야. 됐지? 그럼 거인 얻기 위해 서면 벌써 있잖아. 내가 이만큼 먹고 들어갔잖아. 맞잖아. 맞잖아. 내가 이만큼 연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덕을 이만큼 봤다는 거야. 이전에 연구했던 거에 그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과를 낼수 있었다는 거야. 그치? 남이 이렇게 미리 일어났다는 거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보면 캘큘러스 미적분학이 나오려고 나오진 않았지만 거기 요소가 다 있었다는 이만큼 다 깔려 있었다는 거야. 그냥 발만 해서 나는 여기 섰을 뿐이지. 됐나? 자,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뉴턴 앤 랩니츠 그리고 이분이 came up with their brilliant insight 그들의 이제 뭔가 똑똑한 현명한 이런 통찰력을 생각을 했다는 거지 at essentially the same time 그지 뭔가 필수적으로 뭔가 본질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렇게 생각해 놨다는 거지 because 뭐 때문에 미리 다 연구 다돼 있었잖아 토대가 다 있었잖아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됐지? 자, 그게 뭐다? Calculus considered to be the study of genius. 이 미적분학, 미분적분학, 그지? 이것이 천재의 연구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뭐야, 이게? 아니죠? It was not a huge leap. 그것이 굉장한 도약이 아니었다는 거야. 뭐로부터? What was already known. 이미 알려졌는 거에서부터 큰 도약이 아니었는 거야. 왜? 아까 이만큼 알려주는 게 이만큼 했었잖아. 이거 살짝만 이렇게 하니까 벌써 뭐 이만큼이 내가 알고 미리 먹고 들어갔잖아. 하긴 2번이 답이네요. 됐지? 됐나? 그래서 아 얘도 지금 생각했고 얘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지? 이 굉장한 것을 두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발견했겠노? 미리 이게 다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것에서부터는 큰 도약이 아니었다는 거야 사실은. 됐나?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됐지? 자, it was impossible to make a list of the use of calculus.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게, 미적분학에 사용해. 그지?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이거? 자, they pioneered a breakthrough in mathematical calculation. 그들이 수학적인 계산에 있어서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를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치?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야. 그치? Other mathematicians didn't accept the discovery as it was. 다른 수학자들이 이 발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s it was.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죠. 됐나? 그래서 이제 계속 볼게요. All creative people. 이제 모든 창의적인 사람은 even ones. 심지어 어떤 사람인데 who are considered genius. 천재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start as non-genius. 뭐다? 천재가 아닌 걸로 시작했는 거야. 그리고 take baby steps. 뭔가 아기의 걸음마를 이제 취했는 거야. From there.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얘는 천재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요거 이만큼 다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베이비 스텝 조금만 나가더라도 천재처럼 여겨진다는 거지. 왜 이만큼 되어 있었으니까. 됐지? 그래서 아까 요 표현을 잘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알겠지? 요거의 의미를 잘 알아두세요. 요 표현도 잘 외워두고. 됐나? 자 그러면 답을 2번으로 하고 3, 4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3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먼저. 자, people often assume, 사람들은 종종 가정합니다, 생각합니다, assume, 됐지? 자, erroneously, 잘못 생각한다는 거야. 잘못 가정한다는 거지. If a had a adult, has a 성인이 of Tanzania, 탄자니아의 지방에, 거기에, 그지? 이 성인이, has a 성인이 does not know, 모른다는 거지. 됐지? How to solve an algebraic break equation. 자, algebra가 원래 대수학이거든. 그러니까 대수 방정식이야, 이게. 이게 방정식이거든. 대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모른다면, then 그렇다면 he must be less intelligent than we are. We are intelligent겠죠? We do 하면 안 됩니다. 그치? 우리가 똑똑한 것보다 덜 똑똑함이 must be 틀림없다지. 틀림없다고 이제. 종종 잘못 생각한다는 거야. 야, 걔 있잖아. 1각 1도 몰라. 걔들 있잖아. 바본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자, yet. 그지? 근데 잘못 생각한다 했습니다. 잘못. 그러니까, 그러나, there is no evidence to suggest that, 데디아를 시사할, 뭔가, 그런 증거가 없다는 거지. People from some cultures, 몇몇의 문화의 출신의 사람들이 are fast learners, 더 빠른 이제 학습자고, people from others, 다른 이제 문화의 이제 학습자, 그 이제 문화의 출신들이 are slow learners. 좀 느린 학습자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더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얘는 더 느리니까 더 얼빵하고, 이런 이제 증거가 없다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봅시다. The study of comparative culture. 비교 문화의, 그지? 연구에 있어서. 됐나? 자, 이 비교 문화의 연구가 has taught us that, 우리에게 뭘 가르쳐줬냐면, people in different culture.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learn different culture content. 다른 문화적인 이제 내용을 배운다는 거야. 그지? attitude, 태도나 value, 가치나 idea, 뭔가 생각이나 behavior pattern, 뭔가 생각, 뭐야, 행동 패턴. 이런 것을 배운다는 거지. 그리고 and that. 어디 연결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대세. 요게 연결되겠지?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they accomplish this. 그들이 이것을 행하는데, 완성하는데, 완수하는데, with a similar efficiency. 비슷한 효율성을 가지고 한다는 거지. 그치? 내용은 다를지라도, 그지? 다른 문화적인 내용을 배울지라도, 그지? 비슷한 효율을 가지고 이제 배운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느리고,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거지. 그럼 1번, 2번도 연결되고 이게 뭐 누가 더 똑똑하고 덜 이제 뭔가 누가 더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겠죠. 됐나? 자, the traditional hazard hunter, 이 전통적인 hazard 사냥꾼은 has not learned algebra, 그지? 이 대수학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거지. Because 왜냐하면 such knowledge, 그러한 지식이 would not particularly enhance his adaptation to life in the East African grassland. 왜냐하면 그러한 지식이 특히 뭔가 그의 적응을 높여주지 않는다는 거지. 어디에 대한 어떤 삶의 적응인데 어디에 동아프리카 초원에 있어서 적응력을 높여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배움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별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안 주니까 이걸 안 배운다는 거지. 됐지? 그 결과, 아까 얘가 대수학을 안 배웠는 결과, 됐지? He fails to adapt to the environment. 뭐? 환경에 적응하는 걸 실패한다. 말도 안 되지? 아까 얘는 배울 이게 별로 별 필요가 없다 했잖아. 맞지? 이 적응에 이 아프리카 초원 지대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지식이 별로 뭐 뭔가 적응을 높여주지 않는 거잖아. 그게 배울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근데 이걸 안 배웠다고 뭐? 이거 이 환경에 그 결과 이거 안 배워서 그래서 결국엔 환경이 실패한다. 말도 안 되죠. Of grassland. 이 초원에. Because 왜냐하면 he lacks survival skill. 그가
생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뭐야? 이게 결과적으로 되나 안 되나 이게? 얘가 대수학 안 배웠지. 그 결과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그래서 생존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에 실패 뭐야? 적응을 못한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상합니다 지금. 됐지? 자, however, 그러나 5번 한번 연결 한번 시켜봅시다. 그럼 3번에 연결되나 한번 봐야겠죠? 자, 그러나 he would know 그는 알 겁니다. How to track a wounded bushbug 그지? 이 상처를 입었는 그지? 부상을 입었는 그지? 부시벅을 추적하는 방법을 압니다. That he has not seen for 3 days. 그가 3일 동안 못 봤는. 그치? 그리고 and where to find groundwater. 그리고 이제 지하수를 찾는 방법을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수학은 안 배웠지만 이런 건 배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문화마다 배우는 게 다르다는 거랑 연결되죠. 그치?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5번은 여기까지. 자, 3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without money, 돈이 없다면, 그제? People could only barter. 사람들은 단지, 그지? 뭐 한다? 물물 교환만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제? barter는 물물 교환하다. 그제? 자, many of us, 많은 우리들이 barter to a small extent. 자, 원래는 to the extent 뭐 이런 뜻이거든. 어느 정도인데 small extent니까 작은 정도로만 물물 교환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언제? When we return a favor. 우리가 호의를. 그지? 뭔가 누군가 날 도와줬어.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돌려줘야 되잖아. 그런 거를 이제 돌려줄 때 작은 정도로만 그지? 우리가 뭔가 보답하거나 그지? 호의에 보답하고 뭔가 돌려줄 때요 작은 정도로만 물물 교환을 할수 있다는 거지. 그지? 소규모에서만 할수 있다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there is no need to find someone. 어떤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Who wants what you have to trade. 그지? 이 사람이 원하는데, 네가 뭐 해야 되는? 거래하고 트레이드 해야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다? Who wants you to trade? 이게 바터 하는 건데. 이 바터 하는 사람을, 물물 교환하는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대요. 뭐지? So you simply pay for your goods with money. 너는 단지 돈으로 너의 상품을 지불하면 됩니다. 얘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돈. 거래를 뭘로 한다? 돈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money, M 써볼게요. 자, 그럼 B야, 뭐야?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If you want a loaf of bread. 네가 빵한 조각이를 원하고. And all you have to trade. 네가 trade 해야 하는 것이 그제 뭐다? Was your new car? 너의 차라면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Happen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되겠죠? 자,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는 뭐다? 아직까지 barter에 관한 겁니다. 맞지? 맞잖아. 그제 barter. 됐나?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C나 한번 볼게, C. 자, a man might offer to mend his neighbor's broken door. 이제 한 남자가 수리해야 되거든, mend는. 수리하는 걸 이제 제공했다는 거지. 제안했다는 거지. 이웃의 부서진 문을. 그리고 in return for, 그지? 뭐에 대한 대가로, 보답으로 a few hours of baby sitting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아기 돌받는 거야, 몇 시간. 됐죠? 여기에 대한 답례로 눈 부시는 거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있는 거야. 됐지? 얘도 뭐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다? 이것도 바터입니다. 이것도 바터죠. 아까는 이거는 머니, 돈이죠.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터 두 개, 머니 한 개다. 맞지? 그럼 어디로 가겠노? 바터 두개 나오는 데 머니로 넘어가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맞잖아.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기보다. 맞나 이거? 맞잖아. 그리고 위에 잠깐 볼게요.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뭐라고? small extent 하는 거에 우리가 favor를 return할 때 호의를 돌려줄 때. 그래서 그에 대한 얘가 이거잖아, 아까. 얘가 여기 있었잖아. For instance, 여기 있었잖아, 지금. 보통 여기 있었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호의를 돌려주는 게 이거잖아. 맞잖아. 누군가가 나에 대한 아기를 돌봐주는 거야. 여기에 대한 favor에 대한 in return for, 보답으로, 답례로, 됐나? 부서진 문을 고쳐주는 거잖아. 이게 얘잖아. 그러면 C가 먼저네요. 끝났네. C, B. 얘도 바터고, A. 그치? 시바 답이네, 시바. 시바, 시바, 시바 답이. 시바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5번이네 시바다 됐지? 자 만나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예, 그러나 it is hard 어렵습니다. 많은 게 이건 가짜 주어고 두가 진짜 주어. 자 imagine this personal exchange working on a larger scale. 그지? 이런 개인적인 교환이 그지? 좀더큰 규모 대규모로 그지? 뭔가 작동하고 뭔가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지. 됐지? 자 일단 imagine ing입니다. imagine ing 여기 ing 있네요. 됐지? 이걸 뭐라고 보면 되겠노? 이거 의미상의 주어로 보면 되겠나? 자, 그럼 보자.
그러면 좀더 대규모가 이거 맞나? 아까는 그냥 뭐 문구체지 보이는 거잖아. 이제 진짜 규모 큽니다. 빵하고 빵 규모 작은데요. 차는 극함 차 좀 크지 않나? 작은데요. 한번 할수 없고 대체 아까 이렇게 했죠? 이제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barter depends on 그 이제 물물 교환이 어디에 의존하냐면 double coincidence. 대체 요거 별표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중의 일치. 뭔가 원하는 게 이중의 일치가 해야 되는가? A가 원하는 거랑 그지 B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같아야 되는가? 두 번이나 일치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where 거기에서는 not only does, not only 부정어구 나왔죠? 자, 부정어구 도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됐지? 이렇게. 자, the other person happen to는 우연히 뭐마다거든? 우연히 뭐마다. 이제 다른 사람이, 그지? 또 다른 사람이 뭘 가져야 되냐면,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을 우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but I also, 나는 또한 have 가져야 되는데,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double coincidence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치? So money solves all this problem. 근데 돈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가볼까? 돈 얘기하는 거? 여기 돈이죠? 그치? 그래서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대체 너가 트레이드하기를 원하는 것을 그지 원하는 네가 그지 뭔가 트레이드해야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을 가졌는 그거를 원하는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돈만 그지 지불하면 된다는 거지. 대체 그래서 the seller 판매자가 can then take the money 그 돈을 가지고 가서 and buy 살수 있다는 거지. from someone else 다른 사람에게 구매를 할수 있다는 거지. so money is transferable 그지 transfer 주시고 옮길 수 있는. 그래서 돈이 옮겨질 수 있다는 거야. 옮길 수 있는. 그리고 deferable 주식어. deferable은 연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바로 이제 살 필요가 없고 좀 이따 사도 되잖아. 연기할 수 있는. 됐지? 내가 지금 빵으로 바꿔서 지금 바로 배부른데 빵 바꿨다고 바로 빵으로 이렇게 뭘 필요가 없다는 거지.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배고플 때빵 사면 되잖아. 됐지? 그래서 the seller can hold on to it.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쥐고 있을 수 있다가 그리고 and buy 살수 있다는 거지. When the time is right 그 시기가 오를 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할 때를 이제 뭔가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하고 36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3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brain research provide a framework 뭔가 뇌 연구가 어떤 틀을 제공하는데, framework 뭔가 어떤 구성하는 것의 뭐틀 같은 겁니다. 알겠지? 이런 걸 제공하는데, for understanding 이해의 틀을 이제 제공한대요. 어떤 이해냐면, how the brain processes 어떻게 이제 뇌가 처리를 하고, 그리고 internalize 뭔가 내재화하다, 내면화하다, 뭐 이렇게 내재화하다, 뭔가 내면화하다. 이제 뭐를 athletic skills 이런 운동 기술을 어떻게 처리하고 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한대요. 뇌를 연구해 보면 됐지? 자 근데 이건 athletic 운동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뭔가 자꾸 이렇게는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어. 물론 이게 약간 꼼수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만약에 안될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면서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일단 한번 보자. 자, this internalization 이 내면화가 그럼 이 내면화가 운동 기술을 내면화하는 이 내면화가 이 내면화인가? 됐죠? 일단은 하여튼간에 이렇게 됐대요. 이 내면하니까 그지? Transfer the swing. 그 스윙을 뭔가 전달하는데, 됐지? 전달하다, 전이하다. 근데 그 스윙이 뭘까? From a consciously controlled left brain function. 뭔가 의식적으로 통제된 좌뇌 기능을 from A to B 구문네. from A to B 이거 보여야 됩니다. 대체 from A to B 어디로? 좀더 intuitive 직관의 또는 automatic right brain function 뭔가 직관적이고 자동적인 그지? 운의 기능으로 그지? 이동시킨대요. 전달한대요. 전이한대요. 대체 이 내재하는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이 스윙은 뭘까 갑자기? 됐지? 자 그러면 B랑 읽어볼게. In practicing a complex movement, 뭔가 복잡한 움직임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such as a golf swing, 골프 스윙, 골프 치기 들은 거, 이 스윙인데, 맞자. 그러니까 지금 A는 아니다, 그지? 맞나? 자, 그러면 일단, C도 한번 볼게요, C도. C도 한번 봅시다. 자, once we identify those elements of the swing, 봐, 이것도 the swing이죠. 여기 a swing이 나왔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자꾸 풀려고 하지 말고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알겠지? 요게 나중에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이게 지금 됐지만 재수 좋아가지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 자꾸 이렇게 지금은 됐지만 알겠지? 옛날에 이거 이런 거 단서로 해가지고 풀던 시대는 이제 좀 지났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서 이게 안 되면은 땀 삐질삐질하면서 이제 틀린다. 그럼 일단 비로 가볼게요. 됐지? 자, 하여튼간에 we experiment with different grip. 우리가 다른 그립을 잡는다가 이렇게 골프채를 쥐는 거지. 포지션, 자세. 그지? 그리고 and swing movement. 어떤 스윙하는 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움직임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analyzing each 각각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in terms of the result. 어떤 결과의 관점에서. 그지? 뭐뭐의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야.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다는 거지. It is 그것이 산출하는, 도출하는, 산출하다, 대체 뭔가 생산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알겠지? 물론 이게 자동차 표지판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Yield 이게 뭐냐면 그때는 양보, 됐지? So this is conscious. 이것은 의식적인 left brain process. 뭐다? 아, 자네가 이거 우뇌네요. 아, 자네네요. 자네. 아, 좌우 헷갈려. 자, 자네의 이제 가정이라는 거야. 됐지? 여기 의식적인데. 아까 여기 보니까 뭐 의식적을 인 것을 뭐라고? 아까 뭐 자네의 것을 뭐 우뇌로 한다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 B 뒤에 A가 뭔가 나오는가 일단, 그지? 일단 하여튼간에 A가 요 뒤에 온다, 맞지? B가 제일 먼저야. 자, 그다음 봅시다. 근데 이제 C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일단 B, C, A 이렇게 되는 될 수도 있다, 그지? 근데 일단 C 한번 봅시다, 일단. Once 일단 we identify those elements of the swing. 이 스윙의 그러한 요소들을 일단 확인하면 that produce the desired result 뭔가 바랬는 그러한 우리가 그 결과를 생산하는 그 스윙의 요소를 일단 확인하면 이 그러한 요소들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립이나 이거 됐지? 그래서 B, C, A가 되네. 됐지? 자, we rehearse them. 우리가 그들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Over and over again 반복해서 in an attempts to 뭐뭐에 대한 시도야. 시도 뭐뭐의 시도, 이제 뭐에 대한 시도를 하면 to record them permanently in muscle memory. 그들을 영구적으로 영원히, 이제 어디에 근육 기억에 이제 기록하기 하고자 하는 시도로. 그게 이게 내한테 이제 어떻게 치면 이제 골프를 휘둘 때, 채를 휘둘 때 어떻게 하면 아 좋구나 이거를 근육에 이제 내가 새겨놓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근육 기억에 이제 저장해 놓는다. 그치?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치? So in this way, 이러한 방법으로 we internalize, 우리는 또 내재한다는 거또 났지. 아까 처음에 네모박스에 나왔지만. The swing, 그 이제 골프채 휘두르는 것을 as kinesthetic feeling, 여기 나오죠. kinesthetic, 그치? 운동 감각의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내재하는 거야. 근데 그 감각이 뭐냐면 that we trust, 우리가 믿기에 뭐 하는 to recreate the desired swing on demand, 그 이제 바라는 스윙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제 그러한 이제 뭔가 운동 감각의 느낌의 그지? 이 스윙을 내재하는 거야. 온 디맨드는 주지고 뭐 요구만 있으면 이 말은 뭐다? 언제든지. 그제 누군가가 언제든지 아니면 누군가 야 이래 해봐 이런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믿기에 그지? 운동 감각의 그 이제 느낌으로써 그 스윙을 내재했는 것을 그냥 끄집어내서 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칠수 있다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위에 가봅시다. 아까 여기 내재한 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내재하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위에. 됐지? 됐습니까? 근데 이걸 보자마자 이 내재하니까 바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기 힘들어. 여기 내재하가 있었으니까 사실은. 근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죠, 여기. 됐지? 근데 이 내재하가 transfer 아까 했죠? 그 스윙을 의식적인 아까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그지? 자네의 기능에서 아까 이거 자네에 넣었잖아.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처음에는 했는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하다 보면 뭐다? 이게 근육 기억에 들어가서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야. 조금 직관적이고 자동적인 그지? 운의 기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야. 됐지? This description, 됐지? 이러한 묘사는 이러한 설명은 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ing와 알겠죠? Being an oversimplification of the actual process involved. 그와 연관된, 이건 과거 분사죠. 그와 관련된 실제 과정이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단한 게 어딨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진짜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설명했는 거야.
첫째, 이 설명이 serves as a model for interaction.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모델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뭐뭐 사이에 between conscious and unconscious action in the brain. 뇌에서 의식적이고 그리고 무의식적인 행동 사이에 상호작용에 대한 모델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말때 as it learns to perfect an athletic skill. 그것이 뭔가 배우는데 뭐를 배우냐면 여기서 perfect은 동사로 쓰였습니다. 운동 기술을 완벽하게 하는 걸 배울 때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이뇌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모델로서 이제 이게 어떤 역할을 할수 있단가. 됐지? 자, 그러면 일단 답은 뭐다? BCA죠. BCA 됐지? 3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3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8번 일단 네모박스 한번 봅시다. 얘가 어디 들어갈지. The illusion of relative movement. 자, 뭔가 상대적인 움직임에 이런 환영이 works the other way.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작동한다는 거지. 다른 방식으로도 또한 작동한다는 거지.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앞에 뭔가, illusion of relative movement가 나오겠지, 그지? 요거는 또 다른 방법이니까 또 다른 이제 그런 환영이 나올 거고, 그치?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You are in a train. 네가 기차 안에 있는데, standing at a station. 네가 기차 안에 있는데 그 기차가 뭐냐면 이 역에 standing at 서 있다는 거야. 그치? 자, next to another train. 그또 다른 기차 옆에 서 있는 거야. 알겠지? 내가 기차를 타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데, 여기 기차 있는데, 요 옆에 또 다른 기차가 이렇게 있나 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보겠지, 그지? Suddenly 갑자기 you seems to start moving. 네가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타지만, then you realize that. 너는 깨달았습니다. You aren't actually moving at all. 네가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던 거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는 거야. 그치? It is the second train. 두 번째 기차인데, 이때 강조구문이죠? 그치? Is moving in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그치? 얘가 일로 움직이는데 내가 일로 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야, 사실은. 얘가 갖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일로 움직이는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자, you think the other train has moved. 네가 또 다른 그 기차가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only to discover. 단지 발견했던 거. 여기까지는 지금 맞죠? 맞죠? 얘가 이제 움직였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발견했어. 뭐라고? It is your own train. 네 자신의 기차였던가. That is moving. 움직이는 게. 그래서 느낌 왔나? 왜? 아까 여기서 뭐? 얘가 움직였고. 굳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잖아. 그래서 실제로 뭐? 내가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나는 안 움직였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뭐다? 난 기차가 움직였는 거야. 일로. 뭐지? 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뭐라고? 아, 뭐라고? 내 기차가 움직였는 거야. 야는 안 움직였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선생님 뭐라 합니까? 하지 말고. 에이, 첫 번째는 뭐라고? 나는 가만히 있었고,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뭐? 실질적으로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보니까 뭐라고? 내 기차가 움직였잖아. 그래서 딴 상황이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됐나? 자, 그럼 봐. It can be hard to tell the difference. 자, 어떤 차이를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Between apparent movement, 그지? 뭔가 명백한, 명확한 움직임과 and real, 그지? movement. 그러니까 apparent, 겉보기에 보이는 움직임, 외견상의 움직임. 됐지? 외견상의. 그러니까 실제 움직임은 아닌 거야, 얘는. 됐지? 이거와 실제 움직임 사이에 차이를 알기는 어렵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봐. It's easy. 쉽습니다. If your train start with a jolt. 자, jolt는 덜컥하고 움직임입니다. 이 기차가 만약에 덜컥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알기 쉬운 거야. 됐지? 그리고 of course, 물론, 이렇게 하면 알기 쉽겠지만, but 하지만 not.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알기 어렵다는 거지. 됐지? If your train moves very smoothly. 너의 기차가 매우 부드럽게 움직이면 모른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when your train overtake a slightly slower train. 그지? 너의 기차가 따라잡다죠? 그치? 뭔가 약간 더 느린 기차를 따라잡으면 you can sometimes fool yourself. 네가 네 자신을 속인다는 거야. into thinking. 뭐하도록 생각하도록 속이냐면 그게 잘못 생각한다는 거지. your train is still. 너의 기차가 가만히 있고. 그리고 and the other train is moving slowly backward. 다른 기차가 뭐라고? 뒤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치? 됐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relative movement에 대한 illusion에 관해서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라고? 다시 내게 안 움직이는데 내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내게 움직였는데 뭐라고? 상대방이
뒤로 가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입니다. 됐나? 자, 그러면 38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3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the most profitable information likely comes through network connection that provide inside information. 자, 가장 뭔가, 그지? profitable, 뭔가 이득이 되는, 이윤이 되는 정보는 뭐를 통해서 온다? come through network connection. 네트워크 커넥션을 통해서 뭔가 인적 커넥션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망을 통해서 온대요. 뭐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러한 것이 뭐냐면 뭔가 인사이드 인포메이션,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이 지금 보니까 여기 따옴표가 이렇게 있다는 말은 이 내부 정보 요거를 지금 강조했는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일단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커넥션을 통해서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알겠지? 그럼 이건 약간 비밀스러운 거고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거다, 그지? 하여튼 얘가 지금 어디 들어갈지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알겠지? 자, you are probably already starting to see the tremendous value of network analysis for business people. 너는 아마 이미 뭔가 보기 시작했다는 거지. 뭐를 거대한, 그지? 가치, 굉장한 가치인데 뭔가 네트워크 analysis를 뭔가 네트워크 분석, 그러니까 인적 망, 망 분석. 그지? 누굴 위한? 뭔가 사업가들에게 있어서 이 인적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의 가치를 그지? 이미 보기 시작했는 거야. 그럼 사업하는 사람이 진짜 네트워크를 잘 이제 구축을 해놔야겠지.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뭔가 엄청난 정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 만나잖아. 만나서 뭐 밥도 같이 먹고 뭔가 술도 한잔하고 뭐 골프도 치러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in the business world 이러한 사업의 세계에 있어서 information is money. 정보가 돈입니다. A tip. 여기 팁이 정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지? 이 이제 팁인데 about anything. 어떤 것에 관한 정보인데 뭐에서부터? From a cheap supplier to 자, from A to B 구문이죠. A competitor's marketing campaign. 그지? To an under the table merger discussion.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about에서. 자, 어떤 것에 anything about인데 자, 팁인데 뭐에 관한? About anything. 어떤 거에 관한 팁인데? 어디서부터? 싼 공급업자에서 그 경쟁자의 마케팅 캠페인까지. 그리고 뭐? Under the table 주치고 이거는 뭐냐면 비밀 거래되는, 비밀리에 거래되는 이런 뜻이야. 비밀 거래되는 합병입니다. Merger. 합병 토론까지. 이러한 정보가 됐지? 여기 주어져. Can inform. 뭔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지. Strategic decision. 뭔가 전략적 결정을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것이 that might yield millions of dollars in profit. 뭔가 이윤에 있어서 수백만 달러를 산출할지도 모르는 그런 전략적 결정을 이제 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지. 됐지? 자, yield는 산출하다. 뭔가 생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치? 물론 이게 도로 표지판에 여기 yield 이렇게 있는 거 봤나 혹시? 못 봤겠지 당연히. 요거는 뭐다? 양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다음 봅시다. 하여튼 여기 돼? 안 되잖아 지금 이런 건. 맞지? 가장 가치 있는 정보? 뭐 아직까지 뭐 없죠? 요게? 요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 You might catch it. 네가 그것을 이제 on TV, TV에서 이제 캐치할 수 있다는 거지. 얻을 수 있다는 거지. In the newspaper, newspaper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profitable information이야. Inside information인데 이게 TV나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inside information일까? But 하지만 that's information everyone knows. 근데 이것이 모두가 아는 정보라요. 그럼 이게 모두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가장 profitable한 information을 해서 이렇게 뭐 할까? 그리고 이게 네트워크 커넥션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 대체 이 얘들을 네트워크 커넥션이라고 할수 있겠나? 이 네트워크 커넥션은 지금 보니까 이 회사의 내부에 있는 뭐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내캉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밑에 읽어보면. 됐지? 자, 그 다음 봐. 3번 뒤에 보니까 And it isn't just information that travels through network connection. It's influence as well. 이렇게 됐죠. 지금 여기 조금 어렵죠?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됐지? 근데 not just, not only. not just 대신 only랑 똑같은 겁니다. only, merely 이런 거 있지? merely. 됐지? 그지? 그것은 정보인데, 뭐를 통해서? 네트워크 커넥션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정보일 뿐만 아니라, as well이 보돌 수 모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나도니 보돌 수, 구문이야, 이게. as influence as well. 그것의 영향력도 또한, 그지? 네트워크 통해서 이제 흐른다는 거야. 아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네트워크 커넥션을 통해서 이 정보가 온다는 거지. 됐지? 근데 이 정보가, 인사이트 정보가 오는데, 근데 이 정보만 오는 게 아니라, 이 통해서 오는 게 영향력, 거기에 대한 영향도 같이 온다는 거야. 알겠지? 여기 되네.
그치? 왜냐면 이 인포메이션이 여기 모두가 아는 이 인포메이션이 아니야. 여기는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입니다. 이 인포메이션이. 됐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됐나? 조금 어렵죠? 자, if you have a connection at another company. 네가 또 다른 회사에, another 다음엔 단수 명사 이렇게 나겠죠? 또 다른 회사에 커넥션이 있다면, 됐지? 뭔가 이렇게 인맥이 있다면, 여기 커넥션이 인맥이겠지? 자, you can possibly ask your connection. 네가 너의 인맥에게, 커넥션에게 물어본다는 거지. 요청할 수 있다는 거지. ask 목적어 to 부정사. push that company. 그 회사를 to do business with yours. 너의 회사랑, yours, 됐지? you가, 이거, yours, 너의 회사랑, 이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만다, to avoid a competitor. 경쟁, 나의 경쟁회사와 이제 사업하는 거는 피하도록 하는 거야. 또는, to hold off on the launch of a product. 어떤 제품의 출시. 출시에 대해서, hold off on은 뭔가를 연기하다, 미루다. 미뤄달라고, 연기해달라고, 이제, 또 압박을 이제 요청할 수 있다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밑에. So, 그래서, clearly, 명백히, any business person, 어떤 사업가가, 뭐지? 어떤 사업가라도 wants to increase their personal network, 그들의 개인적인, 뭔가, 사람 간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증가시키기를 원합니다. 됐지? 이게 굉장한 정보거든, 여기에서 얻는 정보가. 됐지? 그리고 그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할수 있다는 거야. 영향력을, 뭐?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 영향력을 제시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아, 그게 정보만 흐르는 게 아니라 영향력도 있다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도 있다는 게 여기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 행사했는 거잖아, 그지? 맞지?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됐습니까? 자, 그러면 39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40번 요약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ntergroup contact. 집단 간에, 그지? 그룹 안에, 이제, 집단 간에, 그룹 간에, 이런 컨택 접촉이 is more likely to reduce stereotyping. 그, 이제, 그, 뭐야, 편견. 고정관념 있는 거 있지?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을 고정관념 해야겠다. prejudice가 편견이니까 고정관념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and create favorable attitude 뭔가 호의적인 태도를 만들 수 있대요. If it is backed by social norms that promote equality among groups 이것이 만약에 back이 원래 support의 의미거든. 이게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면 후원을 받는다면 누구에서? social norm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 근데 그 사회적 규범이 뭐냐면 뭔가 그룹 사이에 어떤 평등을 촉진시키는 그런 것을 이제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규범에 의해서 지지를 받으면 좀더 호의적이고 이 고정관념은 줄어들고 호의적인 태도가 이제 뭔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치? 자, 프로모트는 뜻이 많으니까 우리 다 알아둡시다. 첫 번째, 뭐다? 승진하다. 그지? 두 번째. 뭐다? 촉진하다. 됐제? 3번. 홍보하다도 있죠. 홍보하다. 됐제?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If the norms support openness, 만약에 이런 규범이 어떠한 개방, 그 다음 friendliness, 뭔가 친근함, 그리고 and mutual respect, 뭔가 상호의 존중, 상호 존중. 됐제? 이런 것을 이제 지지하면 the contact has a greater chance of changing attitude and reducing prejudice. 자, 이 접촉이 훨씬 더 chance of는 뭐뭐 할 가능성이야. 그치? 말 가능성을 이제 더큰 가능성을 가지냐면 태도를 바꾸고 그치? 이건 선입견 갈까? 선입견을 그치? 편견 뭐 이런 거 편견 캐야 되나? 하여튼 이런 것을 줄일 이제 가능성을 더 크게 가진다가 그러니까 줄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지. 뭐보다? Then if they do not 만약에 그것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 그들이 뭐냐면 norms겠지. 이 규범이 이렇게 support를 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support를 하면 그제 그러면 그지 이렇게 선입견을 줄이고 그리고 어떤 가지고 있던 그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더 커진다니까. 자, institutionally supported intergroup contact 뭔가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지지를 받는 이 집단 내의 이러한 접촉은 That is, contact sanctioned by an outside authority or by established customs. 자, 어떤 접촉인데, 자, sanction, 밑에 나옵니다. 승인하다. 승인되어진 접촉이야. 그제? 뭐에서? 외부의 이 권위에 의해서. 그제? 뭔가 권위자, 또는 뭔가 외부의 권위, 또는 뭔가 기성의. 그제?
establish, 기존에 있는 뜻입니다. 기존의 간섭에 의해서 승인이 되어진 이러한 접촉,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에 거니는 사람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이런 것은, 이런 접촉은 is more likely to produce positive changes. 좀더 긍정적인 이제 변화를 생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more likely to니까 훨씬 더 있다는 거지. 뭐보다 than unsupported contact. 뭔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접촉보다. 됐지? 자, without institutional support. 이거 institutional 요거 같은 말입니다. 그지? 요거하고 나중에 밑에 답이 나오는 organization이랑 같은 말입니다. 알겠지? 이러한 제도상의 지원이, 후원이 없다면 members of 없이는 members of an in-group may be reluctant to interact with outsiders. 자, 이러한 멤버인데 이 그룹 집단 안의 멤버들은 자, be reluctant to는 꺼리다. 뭔가 마지못해 뭐뭐하다. 이런 뜻이잖아. 외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interact 하는 것을 꺼린다는 거야. 왜냐하면, because they feel doing so. 그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is deviant. 뭔가, 벗어난. 됐지? 어떤, 어디서 벗어났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지가 원래 해야 되는 거 거기서 벗어났다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지? 또는 simply inappropriate. 단지 뭔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노, 지금? 아, 서포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 봅시다. With the presence of institutional support. 이러한 제도적인 지지의 존재와 함께. 됐지? 이거 in the presence of 할 때, presence에서는 존재, 출현 이런 거거든. 이런 것이 있어서. 됐지? However, 그러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는 없는 거고, 있으면 contact between groups, 이 그룹들 사이에 이런 접촉이 is more likely to be seen as appropriate, 적절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있고, expected, 기대되어지고, worthwhile, 가치 있는 걸로 여겨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인터그룹 사이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없애고 favorable한 attitude를 만들려면 제도적으로 이거를 뭔가 아니면 외부 건의자가 이거에 뭔가 후원을 해줘야 되는 거야. 승인을 해줘야 되고. 그치? 자, for instance, 예를 들면 좀 내릴게요. 자, 예를 들면, with respect to desegregation, with respect to는 뭐뭐에 관하여, 이런 뜻이야. 뭐에 관해서라면, 자, desegregation 밑에 나오죠. 인종차별 폐지에 관해서라면,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에서, that is evidence, 어떤 증거가 있는데, the students were more highly motivated, 학생들이 훨씬, 매우 이제 동기를 부여받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and learned it 훨씬 더 많이 배 이제 학습이 되더라는 거지. learned it more 그지 훨씬 더 많이 이제 배우더라는 거지. In classes 어디에서 어떤 수업에서 conducted by teacher 자 선생님에 의해서 뭔가 행해진 수업. 그치? That is 즉 authority figure 권위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인물입니다. 그치? 선생님이 권위적인 인물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back 했다는 거지. 후원을 support 했다는 거지. 근데 이분이 who supported 그지 이분이 supported desegregation 인종차별 정책 support 했다는 거지. 뭐라기보다 rather than 그지 oppose desegregation 그 이제 인종차별 폐지에 반대하기보다 지지를 했는 이 이제 선생님에 의해서 행해진 수업에서 훨씬 더 많이 이제 동기를 부여받고 그지 훨씬 더 많이 배운다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약을 해볼게요. Backed by social norms 이러한 사회적인 규범에 이제 후원을 받는다면 됐지? 이건 뭔가 조건으로 해석하는 게좀더 자연스럽네요. 됐지? That pursue intergroup equality 이러한 집단 그룹의 평등 그룹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 규범에 후원, 지지를 받으면 intergroup contact 이러한 그룹들 집단 내의 이 컨택이 그룹 간의 이런 컨택이 tends to weaken, 뭐, more, 뭔가를 더 약화시키지. 그게 뭐다? 뭔가 안 좋은 걸 약화시키잖아. 편견, 선입견, 이런 거지. 그러니까 bias가, prejudice, 뭐 이런 거, stereotype 이런 거 나와야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bias를 이제, 훨씬 약화시킨다는 거야. 특히, especially when it is read, 그것이 누구에서, 어떤 거에서 이끌렸을 때, organizational, 제도적인 서포트가 있었다면, 아까 institutional이 있었죠? 됐지? 그래서 답은 1번. 됐습니까? 그러면 40번은 여기까지 할게요.